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됐고, 채널A 전직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 지휘라인은 대부분 승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욱 고립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의 약진입니다. 수사 지휘라인의 핵심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특수통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를 측면 지원한 신성식 3차장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며 검언유착 의혹 규명을 지시했지만 수사팀은 여전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추미애 장관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수사팀 재신임 카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불기소 의견을 냈다가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를 부른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상기 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의 최측근인 조남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게 눈에 띕니다. 윤 총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던 이성윤 검사장을 공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좌천성 인사가 난 뒤 사표를 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